주식시장에서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어렵겠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신 이상로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부터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창입니다. 어제는 뭐 기대감, 우려감이 교차하면서 혼조세가 짙게 깔렸다 치더라도 오늘까지 이러기 있습니까? 시세가 크게 분출을 못해요. 시장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일단 닫혀져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저항의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고,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 2,250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저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데, 여전히 지금 저항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지수 자체는 답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작은 종목군들이 단발적인 상승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섹터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종목군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라든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런 시장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뭐랄까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의 답보나 횡보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장세입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이 어려운 수익 먹기 힘든 장세에서 종목 추천 잘 했을까요? 더군다나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은 조금 더 센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궁금하신 종목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체크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세상 천재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앞으로 오세요. 저희가 감싸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들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 재점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화요일장에 나온 추천주들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종목이 공개가 될 거예요. 코오롱 글로벌, 포스코, ICT,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딱히 공통점도 없고 오늘 시세도 별로고 왜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진짜 아니, 본인이 노력했는 걸 깎아 먹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수익을 보세요. 어? 아니, 수익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 실을 거예요? 아니면 힘 뺄 종목 고를 거예요? 아니, 힘도 실어주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안신혜 근데 너무 까칠하세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하더라.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IC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요?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는데 느낌 왔습니다. 왜 우리도 예전에 새빨간 테마 유망주로 요거 살짝 밀었었잖아요. 그쵸? 네, 뭐 강하게 밀었죠. 예. 강하게 밀었는데 별로 안 갔습니다, 사실. 뭐 일단은 우리가 이 포스코 ICT를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라고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8대 혁신과제 선정을 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 포스코 ICT를 설명드릴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결국에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자동화 정비, 무인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키오스크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련주를 그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쭉 적혀 있죠. 오늘 그러면 주가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 등 SDS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삼성 SDS 우리가 이
그걸 같이 방송을 했던 것이 1월 18일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삼성 SD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오, 올라왔다. 네, 한 달 지났는데 주가는 더 또 많이 올라왔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닥권을 다 지고 난 다음에 넘어왔어요. 한 이 정도 기울기? 네, 뭐 그래도 수익률 따지면 한 10% 가까이 올라왔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RS 오토메이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다 지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여기 한 달 전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래 올라오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그 그림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나오는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다음 그림에서 나왔던 SM코어 DST 로봇. 오늘 DST 로봇 같이 볼게요. 자, 네, 정부 스마트 팩토리 국책과제 수주라면서 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급등 나오죠. 오늘 11%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이제 SM코어, 요거는 SK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SK와 관련된 기업들 바닥권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결국에는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만 저렇게 단정지어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 ICT, 삼성 SDS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군들 이미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섹터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인 테마 제로를 생각하지 말고 뭔가에 대해 트렌드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우리가 좀 더 판단하시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타이밍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 네.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오후 2시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 네네. 수혜가 될까요? 충분히 되죠. 우리가 최저임금 결국에는 시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결국에는 많은 시대로 계속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무인 로봇에 대한 그리고 무인 주문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가속화 페달을 밟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 발표 이전에 재빨리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오늘 안 해요. 네, 오늘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내일도 괜찮고 이런 걸 시세를 뭐랄까 좀 길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권역에 있으신 분들은 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급하게 마음 안 먹고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힘 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전장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된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함께 공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종목인데 네. MTN 주식 남녀에서 우리 MTN 앵커 중에 여왕 개미님이 한 분 계십니다. 코엔텍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촉! 가지고 네. 코엔텍 들어왔습니다. 뭐 이 밖에도 HDC, 아이센스, 한솔 케미칼 종목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코엔텍부터 한번 같이 보죠, 그러면. 어쩌려고 네. 그러세요? 여왕개미님이 선택한 종목인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서 봤었는데 네? 일단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뭐 종목이 가든 안 가든 그걸 떠나가지고 전문가보다 더욱더 많이 준비를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 나도 정말 부끄러운 전문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준비성 하나만큼은 인정. 다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네. 왜 우리 예전에 코엔텍 다른 전문가가 추천을 했을 때 이 종목보다 인선 ENT가 더 좋아해요. 제 추천했었는데 코엔텍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거의 그때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코엔텍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코엔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뭐랄까요? 그 전에 방송 탔던 게 여기였죠. 여기서 결국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그죠? 다행히 제가 했던 얘기가 맞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안 다행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오늘 여왕개미님이 추천을 했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음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팔았던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자리 자체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미약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패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미약품이라는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물량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그죠? 긴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자, 양매도가 나오면서 고가 군의 양매도가 나왔다. 이럴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 부분 빠지면서 주가가 회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계속적으로 25만 3천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아까 5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코엔텍 같은 경우에 다르다는 거예요. 코엔텍은 고가 군역이지만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서 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기관이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코엔텍이라는 주가가 바닥 권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400%를 올랐어요. 하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민혁 네. 앵커한테 카톡이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종목 뽑아내느라 밤새 공부했다고 먼저 강조 좀 해달라고 하고요. 매매 포인트 짚어달라고 하시는 게 이게 공매도 잔고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목표가를 네. 8,900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목표가 더블 체크 좀 해달라고. 네, 충분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일단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 코인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 가지 업체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YN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N텍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선이 NT 이런 것들이 이제 매립장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에서 대주주에 대한 변경이 있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코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은 밑에 손절가만 좀 더 다져드리면 자 이런 자리가 우리가 손절 조금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7,500원 자리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왕님 별 하나 더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전장에서 골라볼 차례고요. 한솔케미칼, 아이센스, HDC 나왔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 조금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아이센스. 알아요. 아이센스. 네. 저희 가족 병력이 당뇨병이 있어서. 아, 예, 예. 아, 당뇨 걸리면 이게 또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혈당을 체크하는 기업인데 이게 계속 날마다 피 뽑으면서 혈당을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증권 방송에서는 아이센스 어떻게 추천을 했냐라고 매매 포인트 한번 열어봤더니 아이센스를 두고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전망치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얘기를 했던 우리 안신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요. 뭐랄까요? 이것들은 이제 혈당 측정기가 있고요. 혈당 스트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립은 말 그대로 종이 이제 피를 콕콕 집어 넣는 걸 그 종이를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측정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종이를 넣어서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가 측정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신흥업체고 그래서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근데 주로 쓰는 것이 아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준비된 그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회사의 지금 가동률 부분인데 혈당 스트립에 대한 가동률이 115%예요. 그 종이었던 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기에 대한 부분도 105% 정도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찍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증설을 했던 겁니다. 아 영업 잘 하고 네네, 있다. 네네 맞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100%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려를 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가 권역에서 사게 되면 나에게는 안 좋은 주식이 돼버려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우리가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여있는 자리도 중요하죠. 네네 맞습니다. 자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계단식 상승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올 때마다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시그널이. 착실해 한 번에 보이고 대한 좋은데,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올라간 종목은 한 번만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세력에 대한 매직 가격이 하단에 잡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도 저가 권역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지만 계단식으로 원파동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네 번째가 올라왔어요. 네 번째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급락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에서도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의 자리 자체가 바닥 권역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리지만 평균적인 세력 매직 가격은 아직까지 상당한 하단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사서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단에 있는 한 2만 4천 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계단이 올라오더라도 매물 권역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상당히 강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좀 더 관망을 취하시면서 기다려볼 수 있는 전략. 종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격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좀 더 잡아드리면 이 자리 정도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가격이 아쉽다. 그래서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적이 좋아 보여도 놓여있는 자리가 아쉬웠네요.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블 오케이는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일 유망주 있어요? 없어요? 내일 마지막 있습니다. 날인데? 있습니다. 어머,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